안녕하세요, 유단입니다. 오늘은 에즈 키넥트와 바디 트래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습도 할 겸 키넥트 센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키넥트 센서는 오픈부터 디스포즈까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운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오픈은 연결된 디바이스, 즉 키넥트와 연결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설정은 키넥트의 다양한 모드를 설정할 때 사용됩니다. 세 번째 시작은 설정된 값을 토대로 키넥트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이때부터 키넥트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번째 캡처에서는 이미지를 캡처하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메모리에서 뎁스나 컬러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지에서는 카메라를 정지시킵니다. 이때부터 카메라의 불이 꺼지게 됩니다. 마지막 디스포즈를 통해서 연결된 장치와 해제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키넥트와 해제합니다. 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콘솔 응용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게요. 프로젝트의 이름과 위치를 지정해 준 다음에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프로젝트 생성이 끝나셨으면 도구창 누게 패키지 관리자 그리고 솔루션용 누게 패키지 관리를 클릭해 주세요. 찾아보기에 Azure Kinect라고 입력한 다음에 Azure Kinect 센서와 Azure Kinect 바디 트래킹 SDK를 각각 다운받아 주겠습니다. 설치가 끝나셨으면 오류 목록으로 가셔서 보시면 Azure Kinect는 64랑 86 플랫폼에서만 동작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성 관리자로 가셔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나서 64 플랫폼으로 추가한 다음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도 Azure Kinect 매뉴얼을 통해서 바디 트래킹에 대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바디는 32개의 조인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인덱스와 조인트 이름, 부모 조인트 토대로 저희가 데이터 값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SDK를 숙지해 주겠습니다. 센서 SDK와 신체 추적 SDK가 있는데 트래커는 추적기를 의미하는데 추적기가 이제 사람의 신체를 이제 추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이미지를 캡처하고 캡처된 이미지에서 고객 데이터를 가져와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코드들처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사용할 SDK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Azure Kinect Sensor SDK와 Azure Kinect Body Tracking SDK를 추가해 주세요. 콘솔에 Body Tracking Start라는 문구와 함께 연결된 키넥트 수를 확인해 주겠습니다. 만약 연결된 키넥트가 없다면 No Device Connected라는 문구를 띄워줄게요. 물론 키넥트 변수도 만들어주세요. 키넥트 변수를 만드셨으면은 0번째 디바이스와 연결을 할 텐데 이번엔 트라이 캐치 문을 사용해 주겠습니다. 만약 연결에 실패했으면 No Device Connected라는 문구와 함께 어떤 문제인지 메시지를 띄워 주겠습니다. 키넥트 모드를 설정해 줄 차례입니다. 키넥트 모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해 주면 되는데요. 만약 그 뎁스 모드가 뎁스 모드 오프거나 적외선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신체 추적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설정된 값을 토대로 키넥트를 시작해주고, 만약 키넥트를 정상 작동하지 못했다면, 노 디바이스 커넥티드라는 문구와 함께 오류 메시지를 같이 띄워주겠습니다. 트래커, 즉 추적기는 사람의 신체를 추적할 때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GPU와 CPU 모드가 있는데, GPU 모드의 경우 엔비디아 GTX 1070 이상을 필수 요구 사항으로 권장하며, 만약 안 된다면 CPU 모드를 사용해도 되는데, 동작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GPU 모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GPU 모드를 사용하고 센서의 방향은 디폴트로 설정해 준 다음에 트래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데이터를 계속 가져올 수 있도록 부의 변수와 함께 while문에 변수값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트래커 캡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enqueue capture 메소드를 사용할 테고, 출력된 큐에서 결과를 팝하기 위해서 트래커 팝 리절트 메소드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이때 경과된 시간은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고, 팝 데이터에서 골격 데이터의 프레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사람의 트래킹이 있을 경우 인원수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요. 저희는 여기서 헤드, 즉 머리의 조인트 위치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닥 조인트는 스켈레톤 겟 조인트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조인트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봤던 키넥트 매뉴얼 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ESC를 누르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고, 다른 키를 누르게 되면은 계속 루프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톡 카메라를 통해서 키넥트를 정지시키고, 디스포즈를 통해서 키넥트 연결을 해제합니다. 저희가 코드를 잘 입력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시작을 눌러서 콘솔 창에서 바디 트래킹 스타트 텍스트와 함께 엔터 버튼을 누르면은 사용자 머리에 대한 위치 정보 값을 표시해 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